나는 뭐다? 이제 모의고사를 딱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답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뭐다? 모르는 것도 있다. 그럼 오늘 진도를 딱 나가잖아? 그럼 다시 한번 모의고사 그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그냥 모의고사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또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의고사를 여섯 개 과목을 철저한 분석을 해야 돼요. 배운 한도 내에서 정말 어렵게 나오는 거는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주택까지 설명을 해봤네요. 자, 지금부터 매년 출제되는 거. 토지분 과세 대상이죠? 자, 분리과세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별도로 띄어서 드디어 나오잖아. 합산, 그 다음 종합합산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럼 원칙은 뭐다? 종합이야. 원칙이 시군에 있는 재산을 합산하라. 종합. 나머지는 다 예외예요. 그리고 분리는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뭐다? 저율, 고율. 이렇게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게 뭐라고? 원칙. 그리고 특허는 다 예외예요. 그럼 기본을 잡아야죠? 기본. 자, 저율 분리. 어떤 땅이다? 주로 생산, 공급 목적,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가장 싸. 그 다음 고율은 사치죠?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제일 비싸. 그 다음 별도는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죠? 사업 목적. 그리고 종합은 무슨 목적이다? 투기 목적.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럼 왜 분리는 합산하지 않고 여러 개 땅을 갖고 있더라도 따로따로 계산한다?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비례세율. 왜 이에는 합산한다? 법에.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합산해서 많이 걷겠다는 거지? 그래서 비누를 쓴다고요. 세율 구조가.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을 잡고 이제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네요. 자, 103쪽 05번으로 돌아갑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다. 박스, 기억. 재산세 대상은 다섯 개예요. 토, 건주, 선왕. 차량 들어가면 안 돼요. 열거된 거. 그 다음 재산세 아까 했죠. 니은은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무슨 현황? 사실상 현황. 공부상 틀렸네. 니은 X네. 그 다음 토지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하죠. 분리별도 종합. 그러나 종부세는 어떻게 구분해? 종부세랑 연결. 분리는 과세 안 해요. 종부세는 무조건 합산하는 것만 종부세로 넘어갑니다. 종부세 대상은 두 개예요. 재산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래서 분리는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합쳐서 무조건 뭐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대상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틀렸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죠. 주택은 구분 안 해요. 토지건축물로. 주택은 무조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만 계산해요. 토지든 건축물이든 합친다고요. 토지분 틀렸네.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D급밖에 없네요. D급밖에 없죠? 자, 그럼 지금부터 6번은 뭘로 간다? 분리. 그럼 분리하면 몇 가지를 합친 거야? 저율과 고율. 합쳐서 분리과세라 그래요. 그럼 항상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뭐를 먼저 파악해야 돼? 지목. 그 다음 기준면적 여부를 따져야 돼. 기준면적이 있는 땅인가 없는 땅인가. 그 다음 두세 번째는 뭐다? 적정지역. 적정지역을 따지는가 안 따지는가. 요거를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럼 1번. 지목이 뭐다? 전답과 소원. 농지네. 근데 농지인데 뭐다? 농사 지어야지?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투기꾼이네?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니까 1번이 뭐다? 종합합산이네? 자, 그 다음 2번은 어떤 땅이야? 임야. 자, 임야잖아. 지역 어디 있어? 개발 제한구역. 임야. 투기 목적이 아니죠? 재산권 액사를 못하잖아. 분리로 가지.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서울, 강남 쪽에 개발 제한구역을 이번에 해제한다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벌써 부자들은 이런 지역에 땅을 사놨다고요. 땅값이 폭등합니다. 해제가 되면은 이제. 자, 세금이 싸다. 자, 이 3번은 어떤 땅이야? 축산용, 목장용지잖아. 그럼 기준면적 따지지? 목장용지는 기준면적 따져. 그래서 기준면적 내니까 어디로 가? 분리과세. 그 다음 4번은 농지지? 누가 갖고 있어? 농업, 법인. 법인은 원체, 투기 목적, 종합이야. 그러나 투기 목적이 아닌 농업 목적이지? 개인처럼 분리. 자,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사채잖아. 사채는 무조건 받아 고율 분리. 분리로 간다고요. 사채니까. 회원제, 골프장 또 하나 뭐가 있어? 고급 오락장용 토지.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사채. 원래 사채는 다섯 개잖아. 다섯 개에서 두 개만 들어가요. 고급 오락장용 주택은 안 들어가잖아. 별장 안 들어가잖아. 고급 선박 안 들어가잖아. 배니까. 자, 넘어가죠. 자, 7번. 역시 뭐를 물어봐? 분리. 자, 1번 지목이 뭐다? 임야. 원래 임야는 투기 목적이야. 어디에 있는 임야야? 지저 산림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잖아. 투기 목적이 아니지? 보전 목적. 분리. 자, 나왔다. 2번. 어떤 땅이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뭐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잖아. 그럼 무허가는 건물을 인정 안 하고 나대지로 봐요. 종합합산으로 간다. 무허가 땅. 무허가잖아. 무허가. 건물을 인정 안 한다고요. 세 글자로 무허라고. 무허가 이거. 자, 그 다음 3번은 어떤 땅이야? 공장 군의 토지. 공장 땅이잖아. 생산 목적이지? 그 공장 땅은 원칙이 어디로 간다? 분리. 앞에 뭐 처분을 제한한다. 당연히 세금이 쌓아야지. 공장 땅이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임야인데 무슨 목적이야? 공익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분리. 그 다음 5번. 임야잖아. 어떤 목적이야?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이지? 세금이 쌓아야지. 분리.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요. 생산 공급 목적이나 공익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임야는 세금이 쌓여.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 8번. 똑같아. 분리. 1번 어떤 땅이야? 농지. 자, 종종이 붙었잖아. 그럼 조상대대로 분리받은 농지는 농사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 아니다. 분리. 자, 그 다음 2번은 뭐야? 목장용지. 기준면적이 있죠? 그럼 기준면적 이내니까 어디로 가? 분리. 자, 그 다음 8번에 3번은 보존지구는 비과세야. 보존지구는 비과세. 그래서 7번의 5번과 8번의 3번 헷갈리면 안 돼요. 보존하는 지역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비과세. 그러나 7번의 5번은 환경지구니까 환경보호 목적은 세금을 조금 걷어요. 분리과세로. 7번의 5번과 8번의 3번 구분해야 돼요. 환경지구, 보존지구. 나눠야 된다고요. 그 다음 4번은 뭐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지? 지역을 따지잖아. 군. 그럼 이번에 출제될 예정은 공장용지야.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공장이야? 지역을 따져. 군지역, 시골에. 군읍면. 그럼 기준면적 따지죠?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간다? 분리. 분리과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는 무조건 나대지로 봐서 종합. 이렇게 군은 다, 군읍면은 다 공장 땅이에요. 그러나 공장 용지가 어디 있어? 시. 특별시, 광역시, 시에 있을 때는 지역을 두 가지로 나눠요. 나누잖아.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시는 산업단지. 이런 데 공장이 있어야지. 또는 어디로 있어야 돼? 공장이 어디 있어야 공장이야? 공업지역. 그럼 공장 땅이야? 그럼 기준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종합. 똑같다고요? 근데 어디 있어? 주상록에. 주상록에 있을 때는 공장으로 안 보고 사업용 땅으로 봐요. 기준면적까지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공통은 뭐다?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야. 그래서 공장용지는 분리, 종합, 별도 다갈수 있다.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지. 어떻게 외워? 시잖아. 이런 데 있어야 공장이잖아. 이런 데는 공장이 없어요. 일반 건물 밑에서 영세업자들이 사업하는 걸로 봐요. 별도 합산. 자, 공장이 어디 있어? 군. 그럼 다 공장이래. 그럼 기준면적 범위니까 이내죠? 분리. 고급오락장 땅은 무조건 사치, 고율분리예요.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3번이에요, 3번. 자, 그 정도만 풀라고요. 자, 넘어가요. 11번. 11번. 별딱 붙여. 공장용지 한번 풀어봐요. 드디어 공장용지 나왔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 자, 1번. 공장이 어디 있어? 시. 그럼 시에 있을 때는 공장은 굴뚝이 있어야지?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이잖아. 그럼 이내는 뭐다? 분리. 세율도 알아야 돼요. 0 이하 공장가자 0.2고. 분리로 과세하는 공장용지 0.2%예요. 맞잖아. 자, 2번. 공장, 군읍면. 군읍면은 다 공장이야? 그러니까 이내야, 초과야. 초과는 무조건 종합. 만약에 이내라면 분리로 가고. 자, 3번 군이다. 군은 무조건 공장 땅이에요. 녹지 지역에 속으면 안 돼요. 군, 다 공장 땅이야. 이내니까 어디로 가? 분리. 별도가 아니잖아. 그럼 답은 몇 번? 3번. 만약에 이 지문이 시라면 맞는 거야. 시라면 별도로 간다고요. 군은 다 공장 땅이에요. 이거, 군, 다 공장 땅. 시라면 이렇게 구분하고. 시만 구분하는 거야. 시. 자, 그 다음 4번. 시내 나왔다. 주상록, 이거 공장 땅이 아니지. 사업용 땅.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가? 별도. 맞네. 만약에 4번이 군이라면, 군이라면 분리로 바뀌고. 군은 다 공장 땅이요. 자, 그 다음 5번. 건축 중인 경우는 공장 땅이야. 포함. 그러나 과세기준을 연재, 포인트가 뭐다? 건축 기간이 지났거나 6개월. 6개월까지는 공장 땅으로 봐. 6개월 이상 중단됐지, 제외. 제외해서 종합합산으로 가겠다는 거야. 공장 땅으로 안 보겠다, 이거지. 6개월 이상.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그래서 별도는 어떨 때만 별도만 쓴다. C, and 주상록 기준면적까지. 이렇게.
자, 12번. 자, 이제는 별도로 들어간다. 이제 별도로 들어가는 거야. 사업 한번 풀어봐야지. 별도 합산. 이제 따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한번 해봐요. 자, 1번. 쭉 가서. 자, 포인트가 뭐다? 차고용 토지. 건물은 없잖아.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쉬지? 너무 많으면 안 돼. 1.5배까지만. 세금 혜택을 줘. 별도 합산. 차고용 토지. 이 차고용 땅은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잖아.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돼. 1.5배까지만. 자, 2번.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 법인 묘지. 개인 묘지는 비과세예요. 법인 묘지는 별도 합산입니다. 법인도 묘지를 분양해 사업하는 땅으로 봐야 법인 입장은. 그러나 개인 묘지는 뭐라고? 비과세. 자, 3번. 전형적인 거. 일반 영업용 건축물. 사업용 땅이죠? 이거 기준 면적이 있잖아. 그럼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다? 별도. 자, 4번. 터미널, 터미널은 어디로 가? 터미널, 터미널이랑 같이 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터미널, 터미널이랑 같이 가는 게 염전. 소금을 생산하고 터미널을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하잖아. 그래서 염전 터미널은 어디로 간다? 분리.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염전이지? 집에 가서 소금통 위에 분리라고 적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나왔다. 5번. 5번이 뭐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군이야 시야? 시잖아. 주상. 공장이 아니잖아. 사업용 땅.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래서 12번에 답은 몇 번? 4번. 터미널 염전. 안 까먹는 거. 분리과세. 그거 몇 프로짜리야? 터미널 염전. 0.2. 0이야 염전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그래서 식탁 위에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은 소금 위에 염전 분리라고 적어놓으면 무조건 합격해. 근데 무조건 안 적어. 자, 그 다음. 자, 13번. 다시 한번 이제 별도로 갑니다. 한번 해봐요. 이제 업된 문제예요. 자, 박스 1번은 뭐다? 포인트가 뭐다? 멸실. 6개월까지에 따라 달라지지? 그럼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사업용 땅으로 봐서 별도 합산이에요. 지나면 종합합산. 지나지 않았으니까 사업용 땅으로 보겠다. 별도예요. 자, 니은. 아주 중요한 지문이다, 이거는. 별 딱 붙여야 돼. 몇 프로 미달? 2% 미달. 바닥 면적을 물어봐. 제외를 물어봐. 제외니까 종합합산이지. 바닥 면적을 물어보면 별도 합산이에요. 2% 미달. 엔드 바닥 면적을 물어볼 때는 사업하는 땅 별도, 제외는 나대지. 그래서 바닥 면적과 제외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디귿은 이내니까 당연히 이거는 영업용이니까 별도지. 자, 리을 업됐잖아. 미술관 동물원 어디 있어? 야외 전시장. 이것도 사업하는 땅이에요. 야외에 나가면 밤하늘에 뭐가 보인다? 별, 별도라고요. 사업하는 땅. 그 다음 미음은 포인트가 뭐다?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도 사업하는 땅이에요. 골프장 옆에서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다.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 별도 합산. 그 다음 지상 정착물이 없는 것은 나대지. 무조건 뭐다? 종합 합산. 그럼 별도가 4개네. 반드시 이번 시험에 몇 번은 필수다. 니는 필수예요. 2% 미달.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제외는 종합 합산. 니은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자, 넘어가죠. 자, 14번.
14번. 포인트가 뭐다?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 그럼 기준 면적이 있죠? 이내는 별도, 초과는 종합. 그거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업용 땅이 어디에 있어? 준주거지역. 그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바닥면적의 3배까지가 기준면적이야. 그래서 바닥면적이 몇이다? 600. 그래서 거기에 몇 배를 곱하라? 3배.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3배는 안 물어봐. 아, 3배를 물어보면 바닥면적에 곱하면 되잖아. 그럼 기준면적이 1800. 그럼 이거는 별도. 기준면적이니까. 그럼 전체 부속 토지가 2000이지? 그럼 2000에서 1800을 빼면 200은 초과되는 땅, 종합. 요렇게. 절대로 사업용 땅은 분리는 안 나와요. 그럼 사업용 땅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바닥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3배라고 나왔어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네. 종합은 200, 별도는 1800이에요. 그럼 3배는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있다? 사업용 건축물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명 준상아, 우리 집에 3배하러 가자. 옛날 읊었던 게 있어요. 준상아 3배라 가자. 준주거 지역 상업지역은 3배라고요. 자 15번 이것도 별 딱 붙여 종합합산. 그때 이제 종합으로 내려왔어요. 종합. 자 기역 무슨 땅이야? 공사 땅. 그럼 공사 땅은 전부 뭐야? 공급목적 땅이야. 공급목적 땅이니까 어디로 가? 분리. 자 그 다음 니은 나왔다. 농지. 도시지역. 자 농지는 잘 들어요. 농지와 목장용지는 뭐를 따져? 도시지역. 농지와 목장용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도시지역 안에 쓸 때는 어디가 농지예요? 개녹.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그러나 이외의 지역은 투기목적이야. 종합합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그러나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어요. 겉만 조심하면 자 주거지역이잖아. 투기목적이지 개녹이 아니잖아. 전부 어디로 가? 종합합산.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 있어야 불리해요. 자 나왔다. 미음. 목장용지잖아. 기준면적 이내다. 초과다.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 그 다음 나대지도 무조건 종합합산. 나왔다. 염전 터미널. 생산이지 생산? 분리. 그 다음 터미널 나왔다. 분리. 염전 터미널 분리예요. 고급 오락장은 사채니까 분리. 그럼 종합으로 가는 게 몇 개예요? 세 개. 세 개잖아요. 자 오른쪽 16번 한번 풀어봐요. 16번. 똑같은 문제예요. 업된 문제예요. 약간. 자 박스 기역은 뭐다? 농지. 녹지지역이잖아. 투기지역이 아니지? 분리. 그 다음 공유 쓰면 매립 간척해서 땅을 만들었지? 분리.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자 디귿 나왔잖아. 이제 농지 목장용지는 도시지역 따져. 어디에 있어야 돼? 개녹. 근데 개녹이야 제외야? 제외는 주상공에 있다는 거지? 투기 목적 종합이지. 제외가 들어가니까 종합이야. 제외가 없다면 분리로 간다고요? 제외. 또 나왔다. 그 다음 2% 미달. 바닥면적이야 제외야? 제외니까 종합이지. 바닥면적이라고 나오면 별도 합산이에요.
2% 미달. 바닥 면적을 물어보면 종합합산. 제외를 물어보면 나대지. 바닥 면적을 물어보면 별도 합산. 제외를 물어보면 나대지 종합합산. 자, 미음 아까 했죠? 임야 환경지구야 보존지구야? 환경지구니까 환경보호목적 분리과세. 자, 나왔다. 비음. 공장용지죠? 어디에 있어? 시? 시잖아. 그럼 주상녹은 공장 땅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 별도 합산. 비읍은 별도 합산이잖아. 주거지역이니까. 자, 그 다음 법인 단체는 원칙이 투기 목적 종합합산. 법인 단체는 종합합산이야 원칙이. 자, 나왔다. 이형은 어떤 땅이야? 일반 건축물. 지역을 안 따져요. 시골에 있던 도시 일반 건축물 영업용이잖아. 사업용. 그래서 용도 지역 지역별 적용 비율은 사업용 땅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내 기준 면적 이내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그럼 종합만 물어보네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인가요? 4번. 이렇게 해서 분리, 별도, 종합 끝났네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른쪽 넘겨요. 19번. 나머지는 풀어봐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19번. 별 딱 붙이고. 19번. 자, 기억은 어디로 가? 공장용지잖아. 시잖아. 시, 상업지역. 별도지? 자, 니은은 임야잖아. 산림보호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지. 분리. 차고용. 사업하는 땅이지? 별도. 자, 리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별도로 가요. 건축물이니까 별도로 간다고요. 자, 미음은 뭐예요? 물류단지. 경제활동. 물류단지 경제활동은 사업하는 땅이야. 경제활동은 사업하는 땅이에요. 물류단지 땅. 어디로 가 미음은? 별도. 그 다음 전답과 수원 농지 및 목장용지는 원칙이 어디로 가는 거야? 분리. 자, 시옷은 사치. 분리. 그럼 분리를 고르라 그랬나요? 3번 맞아요? 자, 넘겨요. 자, 20번 별 딱 붙여요. 20번. 자, 풀어보세요. 진짜 요 하나만 더 풀게요. 20번 전체 문제. 이번엔 전체 문제로 들어가요. 자, 1번은 어떤 땅이다? 터미널. 터미널은 생산 공급이지? 분리. 별도 합산 틀렸네. 자, 이거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무허가. 무허가 땅은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합산. 분리 과세 틀렸지? 자, 근데 3번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군이잖아. 다 공장 땅이지? 그럼 기준 면적 범위 아니니까 어디로 가? 분리 과세. 그다음 임야 종종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공익목적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 틀렸네. 그럼 답은 5번이네. 몇 프로 미달? 2% 미달.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바닥면적. 사업용 땅이잖아. 바닥면적은. 제외를 물어보면 종합합산. 바닥면적을 물어봐요. 이번은 사업하는 땅이라고요. 바닥면적은. 답은 몇 번? 5번. 5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여보세요. 뭐가 끝났다? 분리, 별도, 종합.
자, 분리는 무슨 세율로 무슨 세율을 곱한다? 비례세율. 합산나는 거는 무슨 세율을 곱한다? 누진세율. 그래서 이거를 이 뒤에 거를 물어볼 수 있어. 누진이 들어가면 이해와 이해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밑에 21번. 21번 봤어요? 자, 과세대상 토지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되는 거. 세율도 높아지지? 그러니까 누진세율로 가는 토지를 찾아라. 그럼 종합합산이나 별도납산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또 나왔다. 과수원 농지네. 농지니까 뭐다? 농사 짓고 있죠? 분리. 몇 프로예요, 세율? 0.07%, 007. 0.07, 비례세율이잖아. 자, 2번 또 나왔다.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받지 않았다. 무허가는 무조건 무슨합산? 종합합산. 누진세율을 곱해야 돼요.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3번은 임야. 종종 무조건 분리 몇 프로? 0.07%. 전답 과수원 임야는 007이에요. 자, 회원제 사치죠? 5번도 사치잖아. 몇 프로? 4%. 비례세율. 4% 4%잖아. 사치는 무조건. 그럼 누진세율 곱할 수 있는 땅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분리, 별도, 종합을 나눠야 돼요.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부세에서 출제가 된다고요? 재산세, 종부세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할게 뭐다? 납세 의무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그죠? 납세 의무자. 이거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한 장짜리로 간단하게 정리하자고요. 한 장짜리. 납세 의무자. 자, 원칙은 뭐다?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이제 권리 변동이 일어나죠? 신고를 안 하면 뭘로 바뀐다?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 주된 상속자가 될 수도 있죠? 주된 상속자는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거 어떨 때? 등기도 이행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딱 머릿속으로 주된 상속자라고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이 프린트, 4월 달부터 나눠준 거네, 그죠? 석 달째 들어가고 있다. 수십 번 봤어요. 꼭 제가 나올 때만 봐.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공부하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왔다? 공부상자. 그 다음 사용자는 어떨 때만 쓴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자, 그 다음 매수계약자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지.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아직 찾지도 못해 어디 하는지. 매도계약자로 바뀌어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 위탁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지분권자.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면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 6월 1일부터는 누가 낸다? 양도인. 이게 필수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납세 의무자. 그럼 종부세를 째려봐야지. 종부세를 째려봐. 비교하는 거야. 종부세는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재산세, 종부세를. 그래야 실력이 나와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론 정리했어요. 이론 정리 끝났네. 자, 문제로 들어가죠. 113쪽. 22번. 문제로 들어가요, 22번. 틀린 것. 22번. 1. 상속이잖아.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다. 둘다안 됐을 때는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 다섯 글자로 줄여서. 그래서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높은 자가 두명 이상 있다는 연장자. 연장자를 뭐라 그래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지문이 너무 길어요. 자, 신탁법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그 다음 3번은 국가 선수금. 미리 받았지? 잔금 전에 미리 받았다. 연보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무상.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다? 매수계약자. 그럼 매수계약자를 길게 뭐라 그런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예요. 그 다음 나왔다. 채비지, 보류지. 환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죠? 채비지 또는 보류지. 보류지도 하나 적어요, 보류지. 종전의 토지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사업시행자. 그럼 답이 4번이네. 자, 그다음 5번은 소유권 변동. 신고하지 아니하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공부상. 신고하면 사실상. 안 하면 공부상. 답이 몇 번? 4번. 자, 넘겨서 23번 풀어봐요. 또 상속이네. 순서. 자, 원칙은 뭐야? 상속받으면.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지.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주된 상속자지. 신고나 등기를 안 하면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자. 높은 자가 두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럼 순서가 뭐야? 기역리은 ㄷ이시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연장자. 원칙은 신고됐어. 그럼 신고되면 뭐다?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지. 상속인이. 안 하면 니은 디귿 순서로 간다고요. 순서. 답은 1번이네요. 1번이에요. 자, 그다음 24번.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재산세 납세의무인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항상 기준은 과세 기준일. 몇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이에요. 몇월 며칠? 발음 똑바로 해봐. 뭐, 몇월 며칠? 아, 잘했어요. 자, 그 다음 2번. 6월이에요? 6월이에요? 표준어가 6월이에요? 6월이에요? 6월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2번. 2번.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라는 경우가 있다. 맞죠? 신고 안 했을 때.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지. 권리 변동.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자, 3번.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라는 경우도 있다. 어떨 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귀속 불분명. 자, 중요한 건 4번이야. 지자체.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누가 납세의무자다? 매수계약자. 그럼 유상이면 매도계약자로 바뀌어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만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에 속으면 안 돼요. 자, 5번은 뭐다? 공유. 공유잖아. 공유는 무조건 지분만큼 누가 납세의무자다? 지분권자. 경우. 뒤에가 틀렸네. 경우.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 끝까지 봐야 돼. 괄호 오른쪽 해설.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결국 공유는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됐어요? 다 유사 문제예요. 넘겨보자고요. 다 유사 문제라고요. 자, 넘겨서 26번. 왜안 끝나냐 이러고 있지 지금, 그죠? 제가 너무 여러분들 뭐에 타 선생이랑 쟤랑 좀 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아요? 네?
그냥 쓸데없는 말도 좀 하고. 아, 저는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그 4시간 계속 수업만 하라. 그러면 제가 좀 안 될 것 같아. 중간중간에 뭐 중기업 얘기도 조금 하고, 그 정도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좀 이해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중개업소도 나중에 잘 들어가야 돼. 잘 되는데. 그래야 3개월 만에 문을 한다더. 어, 진짜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다. 내공이 쌓인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그거를 닦아온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다. 왜냐면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은 부단한 노력과 함께. 그죠? 그러면 이 중개업자는 굉장히 고소득자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배우자랑 같이 하고 얼마나 좋아, 그죠? 배우자 이제 잘리더라도 든든하잖아. 시골도 돈 잘 벌어요. 우리처럼 이제 원주 살잖아. 중개업 해요. 근데 자격증이 없잖아. 건물은 자격증이 없어. 이게 돌이야. 어? 그래도 웃겨. 근데 돈은 벌어. 돈은 벌어. 희한하더라고. 자, 한 문제 풀고 그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자, 26번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번 풀어봐. 마지막 문제. 자, 여기 뭐 1번은 누구란 거래요? 다 국가등. 국가등 and 전부 and 무사.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만 매수계약자. 누구란 거래에서 가. 그럼 매도계약자가 났어요. 국가등이 아니잖아. 매수계약자가 아니라 갑이다. 또는 매도계약자다. 이렇게 돼야 돼요. 국가등과 거래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사실상은 종종소유지? 네, 신고했네. 이번에는 신고했으니까 누구에게 날라가? 종종. 신고 안 하면 갑, 공부상 소유자로. 신고 안 하면 누구에게 날라가? 갑,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인 종종.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납세 모자? 수탁자. 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됐죠? 위탁자별로. 그럼 위탁한 사람이 갑돌이도 있고 을돌이도 있고 병돌이도 있잖아. 구분하잖아, 수탁자가. 그래서 갑과 을과 병은 위탁자별은 동일한 납세의무자다, 다른 납세의무자다? 다른 납세의무자지. 따로따로. 동일한이 아니라 다른. 자, 4번 나왔다. 나왔어요? 언제 잔금 받았어?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양도 양수. 잔금이 끝났다는 거야 6월 1일. 그럼 1년치 누가 내는 거야? 양수인. 양도인 틀렸네. 양수인이야.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가 끝났다는 얘기는 잔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잔금 기준.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가겠죠. 자, 5번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럼 세 글자로 뭐다? 사용자. 사용자잖아. 신고를 안 할 때만 공부사지. 귀속자가 들어가면 사용자. 그래서 26번에 옳은 답은 몇 번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요. 착각하기 쉬운 문제예요 이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그리고 다음 주 8월 5일 날 세법 시간인데 나오면 안 돼요. 알아들었죠?
5일날, 8월 5일날 수업 없다고요? 제가 기일 때문에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진도는 9월 첫째 주까지 마치기로 저 상담실이랑 협의가 끝났어요. 자가는 우리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고 열심히 하자고요.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 자, 오늘 세법 수업 마치면 잠깐 가만히 있어. 지난번에 프린트 좀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수정 좀 하자고요. 지난번에 프린트 몇 번이 잘못했어요? 22번. 지난번에 프린트 7월 8일 프린트 7월 8일 프린트 자, 22번이 뭐를 지워야 옳은지입니다. 법인 또는 이걸 지워야 돼. 법인이 아닌 자만 써요. 개인만. 법인 또는을 지워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 30번. 자, 30번은 8억 원까지는 뭐다? 8억 원이 아니라 7억 5천이야. 8억을 7억 5천 고쳐. 그럼 2%예요. 그럼 30번과 관련된 그 세율 지문이 어디 나와? 25번. 25번. 이번에 출제되는 거.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하면 안 돼요. 뭔지는 모르지만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그래서 7억 5천만 원까지는 2%가 나와. 그래서 30번은 8억 원을 얼마로 고쳐라? 7억 5천만 원. 그럼 2% 맞는 지문으로 바뀌어요. 또 잘못된 거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수업 끝나면 이거는 보지 않습니까? 이거. 자, 오늘 그만하자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